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2023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을 보러 코엑스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은 발명 특허 대전, 상표 디자인권전, 서울 국제 발명 전시회, 세계 4대 국제 발명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빵지 순례라고 해서 전국 각지의 유명빵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디자인 가품 박람회, 기후 위기관 같은 다양한 볼거리들과 지식재산 거래 홍보관,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해주는 사업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BNR, 어떤 업체이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해 왔고요. 노인분들의 낙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부 사업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오관절, 골반, 꼬리뼈, 그리고 척추까지 일부 감싸줄 수 있는 15리터의 대용량 제품으로서 전 세계에 가장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형 알고리즘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인체에 가장 착용하기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이 파여있죠? 골반 위에 살짝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게감을 거의 못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향후에는 이제 상체형도 만들어서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용을 해볼 수도 있나요? 네네,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사실상 이게 컴퓨터거든요. 아, 뒤에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보행 패턴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고요. 낙상과 낙상이 아닌 그 사항을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해서 거의 100%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기업, 여기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는 전동휠체어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요. 자체 개발한 제품들 저희가 직접 선보이고 또 이번에 특허총장 상을 받게 돼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특허총장 상을 받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경량으로 만들었고 네. 3단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전체 무게가 26kg이 나가고요. 차에 수납할 수 있게 다 만들었는데 잠깐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진짜 차에 들어가겠다. 우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한번 직접 타보셔도 됩니다. 오, 이거 진짜. 오, 진짜 좋아요. 진짜 편하다. 서스펜션이 진짜 편해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장애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오랫동안 탑승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코리아사이, 어떤 업체인가요? 아, 저희는 전광판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판매, 시공, 유지보수까지 하는 원스톱 업체입니다. LED 전광판, 투명 LED 패널을 이용해서 각가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기존의 이제 LED 전광판하고는 약간 틀린 형태로 제작이 다 가능합니다. 동그랗게, 뭐 세모나게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청사초롱 밑에 가로등에 아, 가로등 같은 느낌이다 진짜. 일본에 판매가 된 제품이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3개, 4개로 확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린온.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강한 환경을 디자인하자라는 비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솔루션 기업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오염지수 판단 장치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그린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장치는 제품 속에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가 공기질을 분석하고 오염지수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즉각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살균과 해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는 이 IoT 기반 통신과 연결을 해서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사라나지구. 사라나지구는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는 지구자판기라는 이 V 리필 기계를 판매하고 연발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나 세제, 플라스틱 용기가 사실은 90% 이상 재활용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던 공기가 되게 멀쩡한데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재활용이 안 되는 채로. 집에서 쓰던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와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흡사세제 같은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저희 기계에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해가실 수 있고 받아가실 수 있는 상태예요. 매장 운영비도 없고 이런 제품의 포장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최대 시중 가격에 비해 8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기발하고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혹시 뭐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저 학생 창업해서요. 제가 원래 리필 스테이션 매장 이용자였는데요. 2시간 거리를 막 통을 들고 무겁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냥 우리 집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자판기처럼 리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러면은 자판기, 리필 자판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계를 만들지 못했다 보니까 제가 학교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주워서 거기에 이제 초록색깔 색종이 붙이고 직접 들어가서 리필하는 자판기를 흉내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후로 진짜 기계 만들고 다음 달에 키오스크 버전의 새로운 자판기까지 개발되는 걸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루트센서. 저희는 자외선 측정 센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기존의 자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와 태양이 수직선상에 있을 때만 자외선 측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우리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에서든지 자외선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CGV,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에 지속적으로 스크린을 공급하는 스크린 전문 업체입니다. 전체를 스피커로 활용하고 있어요. 화면에 손을 내밀면 화면 전체가 진동하면서 와. 빵 안에 갈비살이 들어서 수원 왕갈비빵입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 그렇게 준비했고요. 어제도 완판해고 갔어요. 거의 이것뿐이 안 남았어요. 오늘도 국내 기업 반대편에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발명품들이 전시 중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운영하는 라인도 있었어요. 직접 안내하고 어떤 제품인지 열성적으로 알려줬어요. To make these.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수상작과 출품작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회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황절주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발명과 터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글리논 축하드립니다. 네, 밝은 미소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식회사 루트센서 사진 촬영 상장을 정면을 향해 펼쳐 주십시오. 밝은 미소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다음 날에도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2023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가 진행됐어요. 내부적으로 맡고 있으면서 특허청 산업재산 정책국장 목성호입니다. 오늘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23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정말 많은 국내 우수 기술과 특허 제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기발하고 신박한 그리고 신기한 발명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전시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여기 전시장에 있는 모든 부스를 소개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다들 좋은 기업의 좋은 제품들이라서 시상식이 끊임없이 이어질 정도였어요. 모든 기업들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도 응원드립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